이른 새벽 온 동네를 깨우는 이 씩씩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첫째 모이율입니다. 대박! 1년 전부터 신문을 팔며 용돈을 벌고 있죠. 전기 구독이 많지 않은 방글라데시는 일일이 마을을 돌며 신문을 팔아야 한다네요. 아이고,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얼굴은 벌써 땀범벅이 됐네. 신문을 팔기 위해 향한 곳은 마을에서 약 40분 떨어진 작은 시내. 꽤나 먼 곳까지 왔는데 글쎄요, 성과가 좋아야 할 텐데요. 파스타가 팔았다. 오, 첫 집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어머나, 내일 신문까지 미리 팔고 수완이 좋네. 아주 그냥 들어가는 족족 다 팔고 나오는데요. 어디 보자. 오늘 매상이 괜찮은 편이니? 130টাকা 이제 남은 신문을 정리하는 비법의 장소로 향합니다. 바로 버스 안. 인터넷이 열악한 방글라데시에서는 오랜 시간 버스를 탈 때 신문은 그야말로 필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만 퇴근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늦지 않게 학교를 가려면 너무 욕심을 내서도 안 됩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모희율. 골목, 골목을 지나 한참을 들어가면 나타나는 이곳이 바로 모희율 가족이 있는 집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살던 이 집은 지은 지가 무려 70년이 넘었는데요. 이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물론 삼촌 내 가족들까지 모두 아홉 식구가 살고 있죠. 마당 옆에 작은 부엌에서는 엄마가 아침 준비로 분주한데요. 매일 아침 대식구의 끼니를 준비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소실 포천도 거래 바자 보라. 네, 님 바자, 매근 바자 이라마 소실 포천도 거래. 집안의 큰 며느리인 엄마는 아홉 식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죠.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음식을 집어내는 요 녀석. 둘째 아비릅니다. 대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습니다. 이분이 바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압둘라의 아버지. 이분이 바로 어머니죠. 그리고 이 집안의 요주의 인물 바로 백수 삼촌인데요. 천천히 먹어요. 나스타스타 가오. 내가 파스카를 그려봐야지. 아, 그래 백수가요? 아, 네자베. 네자베. 우리 아들은? 아마 비타. 아마도 니에 꼭 진짜. 높은 인구 밀도만큼이나 실업률도 높은 방글라데시.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네요.
ইনকাম করার জন্য গেছি কি করব এখন আর কা কর্ম করে বিয়ে শাদি করে তার জন্য ছেলেপিলাকে বিদেশ পেটালস পেটে চোখের হাত করে থেকে থাকলে ভালো আছে মোবাইল করে যখন কথা বলে ভালো লাগে। 아침 식사를 마친 모이율이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1년 전 아빠가 사준 자전거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이죠. 이래봬도 이 자전거가 이 집안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라고 하네요. 아우 빛이 난다. 이다 아마 সবচেয়ে প্রিয় জিনিস এটা আমার সাইকেল আমি এটা সব সময় পরিষ্কার করে রাখি। 교복을 챙겨 입는 형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울음을 떠뜨리는 둘째 아비르. 아니 아비르 왜 우는 거니? 어구구구구 아예 드러눕기까지 하고. 아 학교에 가기 싫어서 떼를 쓰는 모양이네요. 형의 자전거에 올라앉고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이 녀석 정말 대단한 떼쟁이네요. 결국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비르 수업도 하기 전에 진 빠지겠다. 아비 아셔 아마 또 누가 다운 줄래요? 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터라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모양입니다. 이슬람의 교리와 방글라데시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이 학교는 아비르처럼 취학 전에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은 또박또박 따라서 잘 적는 반면 아비르는 아직 서툴기만 한대요. 이렇게 읽으면 볼은 또 뭐? 기분 읽으면 볼은? 뭐? 아블라. 나 아블라 되게 같아. 콘데시? 코리아테. 코리아테 타게? 아빠 아빠가 아빠 되게 센? 아빠는 바이아케 비시 바로바시 나 아빠케 비시. 암무케. 암무케. 아 아빠케 바시 나? 데카자이. 데카자이. 모바일에 비디오 모바일 아체. 비디오 모바일 아체. 코이타 소리 데케죠? 멜라티. 다음 코이타 하베. 아바나무 비디오. 멜라티. 멜라티. 아빠 부키 키 보레 아체 데케죠? 아빠 품에 안겨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아비르. 한편 첫째 모희율도 수업이 한창입니다. 신문 파는 솜씨만큼이나 공부도 똑 부러지는지 궁금한데요. 대망의 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날. 어머, 쟤는 성적을 잘 받았나 보네. 뭐야, 너도 잘 받았어? 시험이 쉬웠니? 그렇다면 모의율은 몇 점이나 받았으려나? 다들 잘 받은 모양인데 모의율도 뭐 뒤지지 않았겠지? 한번 보여줘, 몇 점 맞았어? 그래, 그래. 몇 점인지 어디 한번 보자. 어? 어머나! 에이? 설마 빵점? 어머, 진짜 빵점이네? 너 호남이 왔으니. 너한테 고통한테 너한테 정치가 호남이 왔으니. 새벽부터 신문 파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했나 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뭐. 기운내 모이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그 시각. 엄마도 분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 엄마는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신문을 확인하는데요. 뭐라는 걸까요? 사실 엄마는 대학교에 대학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라네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 학비를 지원해준 남편 덕분에 엄마는 원하는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죠. 초등학교 비했어요. 근데 남은 husband이 아마께 나란판 코스에 들었다 길래 듣기만 아마께 시키도 그랬더라. 아빠, 나만 바로 딕터, 포지티브 딕터 딕에 얘기해줘. 엄마 아마께 딕대시 나란판 코스. 16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한 포지아. 두 아들을 낳고도 대학원 공부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남편 압둘라의 지원과 응원 덕분이었죠. 엄마는 하루빨리 좋은 직장을 찾아서 아빠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일을 하러 나가기 전 엄마는 강가로 나와 물을 길어 올리는데요. 꼴레 빠네테 밭다 아탈로 해제 아니 다 아탈로 하네 저절해 달빠레 딘 순노 네 저절해 네 저디 되게 잘 배시 뿌리만 순노래 글쎄요 보기에는 그냥 강물 같아 보이는데 희한하네요. 강은 엄마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부모님과 삼촌 내외까지 함께 사는 집에서는 씻는 것조차 조심스럽겠죠. 너들 반에 때 졸다 바로 닭배 따지는 곳을 걸쳐내줬지. 그러고 보면 엄마에게는 아홉 식구, 이 대가족의 북적이는 생활을 잠시나마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유일한 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나, 씻고 나니 정말 피부에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것 같은데요. 개운하게 씻고 난 엄마는 다시 양손 가득 물통을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또다시 집을 나서는 엄마. 스튜디오 보러 갔지. 레퍼 바치들 레퍼 가려. 상실에 কিছু 바티 인컴 다시. 걸어서 한 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걸음을 재촉하는 엄마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새 집을 짓는 공사 현장. 새로 집을 짓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마는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해외로 나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마을의 새 건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근사한 새 집의 주인은 바로 이분이라네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집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한국으로 간 두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 집을 증축했다고 합니다. 와, 불빛 한번 현란한데요. 타국에서 고생한 아들을 위해 특별히 화려하고 비싼 조명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조명에 마음을 뺏긴 포지아. 집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엄마는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자신의 등록금과 아홉 식구의 생활비만 아니었다면 엄마도 지금쯤 새 집을 지었을 테니까요. 새 집을 짓는 그날까지 엄마도 아빠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 엄마는 서너 번의 면접도 봤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매번 고배를 마셨다는데요.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엄마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디 가면 다 같이 보지? 나 또만 가면 보러 떠올래. 지금다. 들라하고 안 가려. 기걸 봤더니 두시쯤에 걷지 않아. 아이, 다가 어디 갔다고? 걔는 두시쯤에 걷죠. 어, 사실 나 걸래. 맞자가 작은 것도 거서 쓰는 나. 또 벌어서는 틱 못 거래나. 버드마이시 거에 두시쯤에 거래. 애들 그득 다가이. 또한 액도 사실 거랄 라기. 하지만 엄마는 가르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죠. 이렇게 내가 가베. 응.
ওয়ালাইকুম আসসালাম 동네를 돌며 하루 세 그룹을 가르치는 엄마 সামনে হয় মাসে 2000 3000 কখনো স্টুডেন্টের উপর নির্ভর করে কখনো বেশি হয় বাচ্চা বাচ্চা কখনো কম হয় কেমন আছো তুমি ভালো আছো তোমার বই কই এটা তোমার বই ব্ল্যাক সি 엄마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 가장 어린 학생이라고 하네요 Animal. Animal. Hey. Hey. Dehi do. Hey. 잘 따라하던 아이가 갑자기 울먹이는데요. 난감하기만 한 상황.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고, 결국 엄마에게로 달려가 버리는 아이. 설마 이대로 수업이 끝나는 건 아니겠죠?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엄마는 한 시간을 걸어왔는데 수업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서는 엄마의 발걸음이 무겁네요. 과외비가 날짜별로 계산되는 터라 수업을 못하면 돈도 받지 못한 채 헛걸음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아비르는 홀로 모래놀이를 하는데요. 모래가 우리 아버지. 아이고 녀석, 아빠 사진이랑 함께 노는구나.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아비르는 아빠의 사진을 갖고 놀았다고 하네요. 이번엔 또 무슨 놀이를 하려고 자기 몸보다 더 큰 탁자를 끌고 오는 걸까요? 빨간 차에 아빠 사진을 떡하니 올리고 아빠랑 드라이브라도 하고 싶은 거야? 맞잖아? 아빠 품에 안겨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5살 아이. 아비르에게 아빠는 사진 속 모습처럼 멀고 아련한 존재일 테죠. 아들 파이디도 아빠를. 아빠를 실은 차가 도착한 곳은 할아버지 방이네요. 아니야. 빨라, 나 빨라. 나는 마마리였지. 이봐. 마마. 할아버지도 자신처럼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아마 저쪽보다 돼야 줄래게 저거 낙현이 뼈도 뒤에 줄래겠지. 반복을 해가로 아빠가 나겠다는 분을 그 누구 하시 간들 말이지. 어라 아시나 늦게 보내 어라 첫밭꽃이 얼마 첫밭꽃이 채를 빌려서 첫밭꽃 누다 뱉다 하루에 뭐네 그 나타봤지 누구 봤지. 한편 아비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아빠는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뜹니다. 남들이 퇴근을 할 시간에 출근을 준비하는 아빠. 저녁 식사 시간은 동료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죠. 오늘 누가 일을 했어요? 바벨이요? 아, 와 진짜 잘했어요. 맛있어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아빠는 한국어 공부에 열심인데요. 비카시 어떻게 지났어요? 아빠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다시 도전해 비자를 한 등급 더 올려볼 생각입니다. 한번 배워보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이수원 받고 싶으면 한국에 또 계속 일할 거예요. 다음에 한국에 살고 싶어요. 이런 거. 또 와이프도 가져요.
한국에 살고 싶어요. 아, 8시. 영합 드라마 봐야 돼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보기 시작한 드라마. 지금은 한국 드라마의 열혈 팬이 된 아빠.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열혈 팬은 아빠만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주말 저녁 TV 앞에 나란히 모여 앉아 드라마 속 대사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울 만큼 푹 빠져 있습니다. 아, 진짜. 어머나, 모두들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군요. 진짜 재밌어요. 장소인. 정소민. 네, 많이 예뻐요. 한편 방글라데시에서는 과외를 마친 엄마가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고, 저런 지친 기색이 역력하네요. 한바탕 혼이나 모이율이 엄마를 피해 줄행랑을 쳐버립니다. বাচ্চারে আমি সব বাচ্চারে শিখে আসছি আমার নিজের টেরে যদি শিখাতে না পারি এর চেয়ে তো লজ্জার কি হতে পারে আমার মানুষ বেঁচে থেকেও লাভ নেই ঠিক মতো কথা শোনাইতে পারি না পড়াইতে পারি না তাহলে কি আর ভালো লাগে কি যে যন্ত্রণা আল্লাহ 도망쳐 나온 모이율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সকালবেলা পেপার দিতে হয় তারপরে তারপরে আসে ক্রিকেট খেলতে হয় তো কখন লেখাপড়া কখন করবো তাই লেখাপড়া করতে ভালো লাগে না আপাগা ইসতামিয়ন ইরন ইরন অপসসল টেন্ডে ইউনানিদো আপাগা খানজরি কৃওয়োজিনে নারিমনিদা হ্যালো আব্বা ইদে মাত খেয়েছো গরুর গোস্ত দেয়া তুমি কি দেখাইছো আমি মাংস দিয়ে ইয়ার মাংস দে গরু গরুর মাংস আমিও তো গরুর মাংস দেখাইছি বলে যে আম্মু দেখো যে ভাইয়ে পড়া করে না তো আব্বুকে জানো অঙ্কে তো দশে দশ মানে জিরো তাই অঙ্ক এত খারাপ করছো কেন অঙ্ক মাস্টার কাছে পড়তে যায় না আমার কাছেও পড়তে বসে নাই খারাপ রেজাল্ট করছে খালি অঙ্কতে না অন্যগুলো তো অন্যগুলোতে ভালো আছে অঙ্কতে খুবই খারাপ তো অঙ্কটা এখন সামনে থাকলে ভালো করে করাতে হবে অঙ্কটা হ্যাঁ মাহমুদ তোমার আব্বু ডাকছে তোমার আব্বু ডাকছে তো পরীক্ষা পরীক্ষার রেজাল্ট খারাপ হয়েছে কেন ই জাহাঙ্গা ভর্তি ফেব্রুয়ারি মাসে তো ভর্তি হয়নি তো ভর্তি জাহাঙ্গা প্রথম অধ্যায় করেছিল তো প্রথম অধ্যায় শেষ হয়ে গেছিল তাহলে এবার বুঝতে পারছো কাজ করার ঠেলাটা কি কাজ লেখাপড়া না করলে এভাবে কাজ করতে হবে রৌদ্রে বেড়াতে হবে বৃষ্টিতে ভিজতে হবে পেপার বেচে বেড়াতে হবে তো এটা ভালো না লেখাপড়া করা ভালো লেখাপড়া করা ভালো কিভাবে লেখাপড়া করতে হবে ভালো করে ওয়ালাইকুম সালাম ঠিক আছে ভালো থাকো আদুল আলতে মা হুন্না ইউমিয়ন দাও মে ঝালখং বাহানে হো সারাঙ্গে মারে দেও যে ঝালখং বেহে হো দাও মে খং বেহে ইউমিয়ন ইরানে হো খংবু হেমন ফিয়ানে গিল ফাদায় খংবু আনে হেমন হিন্দুরা গিল ফাদায় ইরঙ্গ মারেছে মাউমি ভোগজা ফাজিমান দাশি তো ইরল হেয়ার শিগানিমনিদা
오늘도 아빠의 하루 일과는 밤 9시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하루빨리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아빠는 힘들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문을 팔기 위해 일찌감치 나온 모이율. 경력 많은 형의 능숙한 손놀림에 시선을 뺏기는데요. 더 많이 팔고 싶은 욕심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실어보는데 과연 오늘은 얼마나 팔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대박님은 대박! 자, 그럼 첫 집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른 집도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아이고 저런, 발 빠른 녀석이 먼저 팔고 갔나 보네. 어허, 오늘따라 운도 따라주지 않는데요. 그렇지, 모이율의 필살기 장소,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봅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아직 개시도 못했는데. 대박님은 대박! 네, 바로 비키리 하이. 아직도 숲을 왔다, 바로 비키리 하이. 안 되겠다, 모이율, 빨리 다른 마을로 가보자. 어머, 이게 뭐야? 엎친데 덮친다더니 팔아야 할 신문이 태산인데 어쩌니? 뭐나 할게서 좋지. 그렇게 아끼던 자전거까지 고장 나고 생각할수록 서러움이 복받치는 모양입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신문은 한 장도 팔지도 못하고 귀한 자전거만 고장나 버렸으니. 모이율, 그렇다고 자전거에다 화풀이를 하면 어떡하니. 일요일 오전, 밤을 꼬박 샌 아빠는 외출을 합니다. 지금 노동센터에 한국말로 공부하러 가요. 잠을 반납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아빠. 외국인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는 국적도 문화도 다른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매진. 비자를 한 등급 더 올리기 위해 아빠는 벌써 6개월째 잠을 반납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네요. 항상 주중에는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이렇게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도 늦지 않고 이렇게 매번 즐겁게 생활하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빠는 동료들과 영화관을 찾았는데요. 어떤 거 재밌어요? 이거 제가. 한국어 공부를 위해 보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이제 아빠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 되었죠.
오늘도 역시 한국 영화를 선택했네요. 한숨도 못 자고 공부에 영화까지. 압둘라 씨 정말 철인이네요. 방글라데시의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둘째 아비르가 엄마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질 않는데요. 아빠 컵이 멀뚱. 네, 아빠 컵이 멀뚱. 에이구 녀석. 뚱뚱해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를 만나지 못한 아비르. 아비르 좀 기고쳐. 안 좋지. 기사까지 고쳐. 미스님. 자. 이라고 있다고 무슨 얘기야? 이게 니꼬에 미스 꼬리에 미스네. 나 아빠 말이 불리해지. 아빠. 아비르는 아빠의 모든 것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4년 2개월 동안 아빠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보지 못한 가족들에게 제작진은 아빠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빠. 아무리 힘들어도 늘 밝게 웃던 아들. 그런 아들의 지친 모습을 보자 가슴이 저려오는 부모님. 모이율도 아빠의 힘든 모습에 코끝이 찡해집니다. 가다 팀부터 고쳐비? 아, 팀부터 가다. 소리가 없다면 그만. 아침 발이야 지금. 옷은 갖춰? 아, 그건 발이야지. 무슨 같이 쫄지만 좀 할려야지. 아빠 그냥 한 오이 페퍼를 하는 자이? 자야 그. 메시 가스도 할래. 자 다르거나. 내가 좀 생각 걸어놔. 아 알라께 참아 주는 도와 걸어. 아무 주는 소희 살아못해. 너랑 같이 아빠 필요 아스도 말이야. 아내 포지아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안쓰러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ছেলে পিলে কর্ম করে আনবে আমরা খাবো এই জন্য পেটালছি তোর ছেলে পিলে মেয়ে ছেলে নিয়ে খাইবে তাহলে পেটালছি এখন কত তো পাচ্ছি না কিছু কিছু তো অর্থ নাই আমরা যদি ছেলে পিলেকে শান্তি দিয়ে থাকবো কর্ম করে না জল না খাইতে পাচ্ছি না এই জন্য পেটালছি।